시간이 정말 빨리 흐른 것 같아요.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경험을 했고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콘서트홀 오페라하우스에서 무대에서 멋진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도 25주년 멀리 또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늘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는 예술가가 되도록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해가 되는 것 같아요. 늘 음악에 대한 열정과 또 그 연구 또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특히 올해는 저의 사적인 또 공적인 그런 모습을 조금이나마 음악에 담고 싶었어요. 세계를 여행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는 영감과 또 그 나라가 풍기고 있는 음악적인 영향을 한 앨범에 담고 싶었고 또 제 생활 자체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늘 새로운 경험과 멋진 내가 몰랐던 그런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느낌을 음악으로 담기 위해서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집시의 생활 또 보헤미안적인 그런 아주 자유분방하면서도 낭만적인 그런 생활을 음악에 담고 싶었고요. 아마 이 앨범 한 장으로 저의 거의 음악적인 모습을 많이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보헤미안 하면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를 떼어낼 수가 없죠. 가장 멋진 체코슬로바키아 필하모닉과 또 그들이 사랑하는 아주 노장 콘닥터 그리고 보르작 콘서트홀에서 녹음이 진행되었고요. 음악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나 굉장히 녹음했던 그 시간이 아름다웠고 또 많은 사람들 그 녹음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감동을 자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연주에 임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싶고요. 연주자나 또 녹음하시는 엔지니어, 또 프로듀서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공을 들인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고 또 영원히 간직하시기에 아주 멋진 그런 예술품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욕심과 또 포부로 녹음을 했다고 생각해요. 이번 사진 작업은요, 저의 국제무대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에 실릴 자켓 및 그리고 안에 부클릿에 들어간 사진인데요. 의상과 그리고 액세서리 모든 준비 과정이 굉장히 경험이 많은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사진의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컨셉 면에서 새롭고 25년 동안 제가 세계를 돌면서 느꼈던 화려하고 멋진 프리마돈나의 일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독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많은 그런 모습이 잠시잠시였고 그런 사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같이 그리고 싶고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그런 순간을 오늘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제가 한 사진 작업 중에서 제일 멋지고 한